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많이 들여다보니까 뭔가 오히려 가슴 시린 아픈 스토리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라이트가 마치 달의 아들의 후속작이 아닌 전작인 것처럼 저희가 발매는 이후에 했지만 그쵸, 문라이트는 네, 나중에 뭔가 했죠. 달 시리즈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포레스트 나가 달을 굉장히 좋아한다. 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백에 달이 또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나요? 저희 연출회 이때 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달이 너무 많았었어요. 신라의 달 포함도 있고요. 달은 뭐지? 그리고 저 그죠 달하는 어떻게 보죠? 그 다음에 그 나가거든 할 때도 달이 자주 떴어요. 그래서 궁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대놓고 제목에 달의 아들이 있으니까 달의 아들에서는 이 달을 빼자 라고 해서 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대신에 문라이트 때 달을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어디에 넣어야 되니까 원래 두 군데 다 있었어요. 그렇죠. 두 군데가 다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 프레스나가 참 달을 좋아하고 달의 느낌을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밤에 그 달빛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면 저희 미스티크 때부터 뭔가 저희 그 오면하고도 뭔가 신비로운 그런 느낌의 것들이 잘 어울린다. 미스티크 포즈에도 달이 있네요. 지식사를 자 다음부터는 달이 없습니다. 유토피아 있죠? 유토피아 태양이 있죠. 아 그렇죠, 태양이 있죠. 그렇죠. 유토피아인데 뮤직비디오에 보면 태양,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죠, 중간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우주선 타고 가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마마 어제 방송이 됐던 불의명곡 마마의 그 이틀에 보면 영상에 우주선이 하나 날아가요. 3년지만. 예, 어디가 또 우주로 어쨌든 뻗어나가는 거죠. 네, 프레스텔라가 우주로 전 세계를 넘어서 달에서 노래 부른 가수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네. 뭐 꿈이 아닐 수도 있다. 성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달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염원했던 이 해외 투어도 오 하게 되고 아, 하면 좋은 일이 빵빵 터지고 제가 이 정도 깔아드리면 아, 예, 예. 우림씨가 받아주셔야 되는데 우림씨 우림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지금 교회 그래서 제가 잠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일들, 감사한 일들이 많고 정말 아까 우주라고 했지만 사실 이미 저희는 우주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신비로운 기분이 들 정도로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저 그 감사함 안에는 정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포레스트라를 지켜주는, 포레스트라를 사랑해주는, 프레스텔을 수호해주는 우리 스펠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펠링들이 저희 수호 천사다라는 그래서 진짜 엔젤을 주는 너무 자주 불러서 이걸 쓰면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안 된다 우림 씨가 이거는 스펠링들 위해서 들려드려야 된다고 해서